안녕하세요. 에이플러입니다. 오랜만에 명품 언박싱 토즈 슈즈의 하울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시작 전에 토즈 싸게 구매하는 방법 영상 끝부분에 소개해드리니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토즈 로퍼 제품인데요. 로퍼 제품은 토즈뿐만 아니라 구찌나 에르메스 등 많은 브랜드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이잖아요. 물론 토즈는 가죽으로 유명한 브랜드라 말 안 해도 신발 좋은 거 다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로퍼 제품은 유행을 타서 나온 게 아니란 거 또한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독 타 브랜드에서도 이런 매니시하고 편안한 아이템이 출시되고 또 인기를 끌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해볼까 해요.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패션계에서 편안한 스타일을 추구하는 놈커 룩이나 꾸안꾸 스타일 등의 영향 때문인 것 같아요. 패션이 꼭 멋을 내야만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튀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고 이쁘게 보여지는 스타일을 많이 추구하다 보니 로퍼도 그러한 영향 때문에 더 뜬 아이템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구매한 토즈의 로퍼 제품 같이 뜯어보면서 이야기해볼게요. 이 제품은 매년 나오는 스테디 라인의 더블 티 로퍼고요. 가격은 83만원이에요. 저는 롯데백화점에서 구매를 했기 때문에 정가 다 주고 구매를 했어요. 매장에서 봤을 때 제품 컬러는 베이지 컬러, 화이트 컬러, 블랙 이렇게 세 가지 있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세 개 다 사고 싶더라고요. 컬러별로 있어도 활용도가 너무 좋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컬러별 블루포 제품까지 있었는데 아무튼 다 가지고 있어도 다 잘 신을 것 같았어요. 문장으로 된 더블티 로고가 상하지 않게 종이로 한 번 더 포장되어 있고요. 신발 가죽도 변형되지 않게 꼼꼼하게 종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문장으로 되어 있는 더블티 로고는 무광 느낌의 빈티지한 은장이에요. 그리고 토즈 로고가 밑에 작게 새겨져 있습니다. 안쪽에도 역시 토즈. 신발의 뒤축은 살짝 밴딩 형태로 되어 있고 주름이 진 형태예요. 주름진 형태라 오히려 신고 벗을 때 더 편안한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신발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납작한 스타일이에요. 이 부분은 뒤에 사이즈 고르는 팁 설명할 겸 같이 설명할 예정이니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신발의 밑창은 홈이 하나도 없는 완전 플랫한 밑창이에요. 그래서 신발에 손상도 많이 가고 더 빨리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밑창에 홈이 없기 때문에 더 잘 미끄러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점을 보강하기 위해 밑창을 따로 보강해서 신으시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저는 직원분께서 미끄럼 방지 스티커를 따로 챙겨주셨는데 이 스티커만 부착해도 어느 정도 미끄럼 방지와 밑창 보호는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육안으로 봐도 확실히 미끄럼 방지는 될 것 같아요. 3M에서 나온 밑창 미끄럼 방지 제품입니다. 따로 밑창 보강을 할지 말지 고민되네요. 옆 라인이 얄쌍하게 나와서 생각보다 엄청 남성스럽지 않고 여성스럽게 잘 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사이즈 팁과 납작한 신발에 대한 설명을 같이 드릴 건데요. 일단 토즈 신발은 수작업으로 진행되다 보니
같은 사이즈라고 해도 사이즈 차이가 천차만별이더라고요. 한 치수 차이가 아니라 정말 심하면 2, 3치수 차이도 난다고 해요. 이 부분은 이번뿐만이 아니라 저번에 친구가 신발을 구매하기 위해 매장을 방문했을 때 친구가 옆에서 신는 걸 보고 느낀 부분이었어요. 실제로 매장 직원분들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혹시나 직구를 하시거나 구매 대행을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시는 분들은 몇 번의 사이즈 교환을 생각하시고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발이 워낙에 납작한 스타일이라 발등이 많이 쪼이실 수도 있어요. 특히나 발등이 높으신 분들은 더더욱 발등에 불편함을 느끼실 수도 있고요. 직원분 말에 의하면 심한 분은 발등 뼈가 눌려서 멍이 들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발가락에 맞춰서 구매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발등 높이에 따라 조금 여유 있게 구매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영상 앞에서 말씀드린 토즈 신발 저렴하게 구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다른 타 명품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백화점보다 구매대행이나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시면 더 싸게 구매하실 수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이 토즈 제품은 가격 편차가 너무 심해서 구매대행이나 직구를 이용하시면 최대 40에서 50%까지도 저렴하게 구매를 하실 수 있어요. 저도 실제로 정말 유명한 구매대행 샵에서 이 신발을 봤는데 가격이 정말 백화점 대비 거의 40에서 50% 차이가 나더라고요. 하지만 구매하고 싶어도 사이즈가 없어서 구매하지 못했는데 나중에라도 혹시 토즈 신발을 구매하실 예정이거나 지금 당장 구매를 하실 분들은 꼭꼭 믿을 만한 구매대행 사이트에서도 가격 비교 꼼꼼히 해보시고 구매하시길 추천드릴게요. 그럼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궁금한 사항은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